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특히 하체 비만이신 분들이 운동을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기보다 운동을 하는 걸 꺼려해요. 왜일까요? 한다고 돼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 번만 믿고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민을 해결하는 거. 고민을 해결하는 거. 내가 지금 나의 몸에서 콤플렉스인 부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다이어트의 원 본념이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체형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콤플렉스가 다 달라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무수히 많은 콤플렉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씩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정말 대표적인 부위 어디예요? 하체. 하체 비만. 난 하체만 너무 통통해. 이걸 어떻게 뺄 수가 없나요? 난 분명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방을 빼면은 내 하체가 얇아질 줄 알았는데 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체 비만을 탈출하는 방법, 좀 더 효과적으로 하체 비만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세상에, 왜냐면 하체 비만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 합의라는 줄임말까지 있겠어요. 그렇죠. 예쁜 청바지, 예쁜 치마, 나도 입고 싶거든. 나도 입고 싶어. 자, 한번 까보시죠.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알아내려면 얘가 왜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접근을 할 거 아니야. 하체에 왜 계속 지방이 찌는지, 왜 나만 유독 하체에 지방이 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타고난 거 아닐까?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호르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타고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여자. 보통 여성분들이고 보통 20, 30대 여성분들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 남성하고 여성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요건 아니죠. 요거는 요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체를 따지는 거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겪는 그 현상. 근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나요? 아기를 가지려고. 나는 정말로 생각이 없는데 얘가 마음대로 일단 만들어 놓잖아. 지어. 그리고 그 준비를 해놓잖아. 진짜로 애가 생겼을 때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내가 생겼어. 그럼 얘 애한테 뭘 줘야 돼? 맘마. 근데 우리가 애기한테 그냥 쌀알을 줄 수가 없잖아. 여기 있는 애한테 내가 씹어 넘긴 걸 그대로 줄 수가 없잖아, 탯줄로. 그럼 뭘 줘야 돼? 에너지를 양분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쌓아놔야 돼? 애기가 있을 공간 근처에다가 쌓아놔야 돼. 원래부터 하체 쪽에 지방이 많이 몰려있게 설계가 돼 있는데 애기를 위해서 또 더더욱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지방을 축적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독 여성분들이 지방이 많은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남잔데요? 못 가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도 꼭 20, 30대가 아니더라도 40, 50대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세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왜 자세가 안 좋은 거하고 살이 찌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방이 그냥 쌓여요? 그냥 쌓이지. 무슨 애기들이 갖고 노는 찰흙처럼 내가 먹으면 얘가 가가지고 그냥 싹 붙어 그냥? 약간 느낌은 그래. 아니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아니면 무슨 이 영양분들을 옮길 때 뭐를 통해서 옮겨야 돼? 피죠. 근데 자세가 안 좋다는 거는 이 피가 제대로 흘러 안 흘러. 혈액순환이 막힌다. 그렇죠. 혈액순환이 막히는 거야. 오, 근데 혈액순환이 막히는 거하고 지방이 쌓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근데 걔가 만약에 영양분을 가지고 지방을 가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원래 이 팔뚝에다가 배달을 가야 되는 지방이었는데 얘가 가다 보니까는 막혀가지고 못 가. 근데 얘 수명은 한정이 돼 있겠죠? 그 할당받은 에너지가 그만큼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쌓아야 돼? 편한 데다가. 내가 지금 막힌 데다가. 내가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내 차가 망가졌어. 그럼 어디다가 이거를 잠시 내려놔야 돼? 막힌 데 고장난 데다 옆에다 놨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내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다가 맡기고 가는 거잖아. 택배 기사분들이 다 그래서 편의점에다 맡기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지방도 혈액순환이 막힌 곳 근처에다가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방이 꼭 아니더라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가 일어나요? 부어. 그렇죠. 부종 같은 게 일어나요.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부어 보여. 그러면 더 하체 비만이 더 돋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또 싫어하는 셀룰라이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거 말고도 노폐물들도 여기에 쌓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특정 부위가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하체 쪽에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골반이 틀어져 있고 아니면 다리를 꼬던가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더더욱 많죠. 맞아요. 남성분들에 비해서 다리를 꼬는 빈도가 여성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긴 해.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하체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하체가 좀 더 두꺼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네. 아, 잘못은 맞죠. 자세가 나쁜 거는 잘못이 맞잖아요. 호르몬적인 영향은 내 잘못이 아니긴 하지. 근데 자세가 나쁜 거는 당신 잘못이잖아요. 아니, 그게 더 편하잖아. 양반 다리부터 오래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혈액순환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원인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를 고쳐. 그렇죠. 자세를 고쳐야 돼요. 일단 자세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저는 자세가 바른 것 같은데요?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렇죠. 하다못해 컴퓨터를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어딘가로는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그마한 그 자세부터 점점 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골반 틀어짐이 심해지는 거죠. 아니면 비대칭, 아니면 불균형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방이 쌓이기 쉬운 몸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좀 더 부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많아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기적으로 움직여줘. 그렇죠. 정기적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더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죠. 일어나고 걷고. 그렇죠. 우리가 누워있는다고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런 것 같아.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있다가 왜 여기가 저려? 아, 너무 편하단 말이야. 아니, 아니. 진짜 혈액순환이 됐다면 여기가 왜 저리냐? 당연히 피가 이렇게 막혀있다가 잠시 어느 순간 자세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피가 통하면서 전기가 주르륵 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높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러고 하고 있잖아,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방을 빼야 되죠. 일단 그 근본적인 지방을 빼야 되는데 지방을 빼려면 뭐를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식이 조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 다 해요. 꼭 하체 비만이 아니더라도 꼭 식단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이에요. 특히 하체 비만이신 분들이 운동을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기보다 운동을 하는 걸 꺼려해요. 왜일까요? 더 두꺼워질까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이 만약에 안 빠졌는데 근육이 늘으면 어떡해? 더 두꺼워지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더 많아야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에다가 그냥 플러스만 더해야만 플러스인 거예요. 네가 지금 질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잘 생각을 해봐요. 지방은 어떻게든 올바른 다이어트라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은 지방은 거의 무한정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근육은 생각보다 무한정으로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가 진짜 좁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더더욱 작습니다. 당연히 지방은 줄어드는 거야. 근육은 늘어 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더 두꺼워져요? 아니면은 결국엔 빠져요? 빠져요. 결국엔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꺼워졌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식단을 안 했거나 아니면 운동을 제대로 안 했거나 다른 문제인 거예요. 부종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자세를 고치거나 생활을 고치면 이미 앞에서 해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알려드리면 일단 지방을 빼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운동이 뭐예요? 걷기? 달리기? 그렇죠. 유산소 운동이죠. 근데 유산소 운동 포함해서 또 뭐를 해줘야 더 잘 빠질까요? 근력 운동? 절대로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는데 잘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실수를 안 하면 하체 운동만 해요. 하체 비만이니까 하체 운동을 해야지. 그럼 뭘 해? 일단 이거를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방을 왜 쌓아요? 꺼내 먹어요. 비상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어? 축적돼 있어. 어디에? 나의 하체. 특정 부위에 몰려있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먼 상체 쪽에는 에너지가 적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똑바른 몸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몸이 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물론 거기서 끌었으면은 온몸을 돌면서 오긴 와요. 하지만 우리 몸이 좀 더 편하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몸한테 요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상체 운동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이제부터 상체에도 힘 많이 필요하니까는 지방 알아서 잘 분배해놔. 이러면 이제 걔 뇌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나 하체에 지방 물려있는 거 싫으니까 상체에 좀 올려줘. 이러면 얘가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와요. 상체 운동 안 하면은? 아니요. 하시잖아요. 왜 필요하죠? 저한테 그 이유를 알려주시겠어요?
아주 합리적이네요. 설득하지 않으면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체 비만이신 분들일수록 상체 운동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체 비만이신 분들 중에 상체 근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골고루 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다. 자세를 고치고 운동을 골고루 하자.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돼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 번만 믿고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체 비만인 고민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